예, 반갑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 그 오늘은 이제 사주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적어가지고 그 지금 아까 전에 다른 선생님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사주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편하게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생각하시면 일단 보는 대로 편안하게 안 보세요. 편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음양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음양이라면 뭡니까? 음은 금수, 양은 목화죠, 그죠? 금수 세력이 많은지, 목화 세력이 많은지, 일단 그걸 한번. 그럼 이 사주를 보니까 화, 목화로 거의 구성이 되죠. 목화 세력이 많죠. 그러면 양기운이 엄청 많다고 일단 판정을 해주십니다. 양기운이 많으면 어때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장서고, 그런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100%.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간. 지지잖아요. 아, 천간에 전부 보니까 목화다. 이 사람은 밖으로 대적으로도 엄청 활동적이고, 자기가 앞장서거나 특히 갑목이니까 우리 갑목 할 때는 갑목은 제일 처음에 앞장서가 나아가는 그런 기운이니까 또 그러고 갑목은 교육하고 관계인데 사실 이분은 그 국립대학에서 그런 교육 관련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음양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볼, 물론 이제 애매한 경우가 나옵니다. 토가 있고 이래가지고 중화된 사주 그런 건 또 그냥 아, 음양이 중화대가 있구나 그래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행을 봅시다. 오행을 보면은 우리가 오행을 갖다가 목화토금수랄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지금 일간이 목이니까 일단 목으로 봅시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게 좋아요. 목이 하나 둘 세가 있죠. 아, 요렇게. 그 다음에 화가 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토는 없고, 금이 하나가 있고, 수가 없고. 아주 특별한 사주죠? 옥생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금.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보기가 쉬워요. 첫째 딱 이 사주를 보는 순간에 사주에 어떤 오행이 한정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딱 건강 문제부터 먼저 봐야 돼요. 건강 문제. 거의 건강 문제가 이 친구는 제하고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눈수술, 그 당뇨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오행을 보는데 이 오행을 딱 봤을 때 이 화가 되게 많잖아요. 화가 극하는 게 뭐예요? 금을 극하죠. 그러면은 금의 문제가 금은 뭐예요? 지금 코로나 폐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건데 이 사주는 좀 특징이 사유요 합을 하고 있죠. 금으로. 그래서 이 화가 금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그 괜찮다고 이제 일단 젊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양 보고 오행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오행만 딱 가지고도 많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필요한 게 뭐예요? 토가 필요하겠죠? 슬기에 이제 기운을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 살면 좋다? 전원생활 하면 좋다. 실제로 그 저기 가면은 울산 옆에 베네골이라고 거기에 별장을 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토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토를 갖다가 지금 사주 자체는 없지만은 토를 많이 쓰면은 화기를 빼주니까 상당히 좋게. 아니면 수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운을 갖다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인호술 이것도 보면은 화기가 되죠. 좀 특이한 사주예요. 그 말려놓아가지고 작은 물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항상 강약을 보는데 어떤 기운이 화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오면 어때요? 말라버리죠. 그래서 이때 내 아팠어요. 그러고 이제 오행을 갖다가 천천히 육신까지 대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자, 본인이 목인데 식상이잖아요. 식상이 환대. 화가 이리 많다. 그러면 항상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 기업체 같으면은 직원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고 식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어디 모임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죠. 자기 따르는 후배 이래서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시간에 12운선하고 여기 이제 그 12신사를 이제 아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행 보고 오행이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없느냐. 자,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인성 순인성이잖아요. 여기 지금 인성 엄마죠, 그죠? 엄마가 없죠? 그러면 엄마가 없을까요? 사람 태는 다 엄마 있는 거죠. 부모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엄마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일단 우리 사주를 볼 때 일단 쉽게 생각해, 쉽게. 자꾸 그 어렵게 하지 말고 오행만, 요거 음양 오행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갖다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그 보통 사주에 보통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감명해도 10명 중에 한 6명, 7명이 오행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가. 그러면 오행 없다고 해가지고 막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엄마가 없으면은 이모라든가 고모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아버지라든가 대체제가 있다. 여러분, 살이 없으면은 빵을 먹듯이 아니면 고기를 먹듯이 다른 걸 먹는 식으로 항상 대체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행이 없다고 아예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 오행을 보시고 궁성을 보세요. 궁성.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항상 남자는 청간이죠. 그죠? 일단 기준을 그렇게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러니까 형, 동생, 누나. 이런 식으로 부모 형제 자리니까 그러고 본인이고 배우자고 그 다음에 자식 아들 딸 이런 식으로 딱 편안하게 딱 보세요. 할아버지 조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부모 형제가 돼. 부모 형제 그 밑에 여기는 배우자고 여기는 자식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아 자식 궁에 뭐가 있는가 부모 궁에 뭐가 있는가 내가 합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하고 있느냐 따라가지고 그 밖에 드러나는 관계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궁하고 내가 합이 되어 있다라면 아 부모하고 정신적인 어떤 관계는 좋겠죠. 만약 밑에서 충원하고 있으면은 밖에서 볼 때는 관계는 좋으나 실질적으로는 갈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위 아래 같이 합을 하고 있다 어때요? 그러면은 밖에 봐서도 좋고 실질로도 좋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원진이라든지 충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형이라든가 적용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 따라 가지고 여기 중간에서 생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합을 하느냐 그걸 해가 합을 하느냐 이런 걸 다 잘 이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천천히 급하게 보시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나하고 합을 안 하고 엄마가 이쪽으로 합을 하고 있다. 엄마가 이쪽으로 합을 하고 있다라면은 내하고는 이제 소원한 거죠. 딴 데 엄마가 나보다는 다른 데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간에 같은 글자가 요거는 같은 목이죠. 그렇죠. 음양 양음으로 같은 목이 있는데 이럴 때는 똑같은 목이 있다냐면은 항상 동업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 이쪽 이렇게 있다라면 이 사람은 친구 관계가 엄청 넓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천간의 합충은 좀 쉽죠, 그죠? 오합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식이 내하고 합을 하고 있던데, 합을 하느냐, 내가 자식을 목생하러 내가 해주느냐, 거꾸로 수생목으로 해주냐 봤을 때, 아, 내가 자식이 도움을 받느냐, 내가 도움을 주냐, 관계도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주를 보실 때, 일단 음양 오행 보시면서 쉽게 판단 쉽게 자꾸 이상한 이론이나 이런 거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음양 보시고 오행 보시고 궁하고 성 성은 이제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육신에서 궁하고 성하고 같으면은 제일 정확하겠죠. 배우자 궁이 만약에 남자인데 제
이 토가 있다. 성궁이 똑같다면은 확실한 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화잖아요. 그거는 화는 뭐예요? 토래 화생토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봐주는가 하면은 배우자가 어떤 도움을 주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내 지지에서.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목생화로 도움을 주는데 이 궁이다. 예, 지금 보면은 배우자가 토인데 지금 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내 배우자는 기토 뭐 예를 들어 여기 진술충미를 갖다가 지지에 다 놔놓는다 그러면 여기는 갑진이나 갑술이 오겠죠. 그러면 이 뭐예요? 오술 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편안하게 도와주는 그런 마누라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지에서 육합 삼합 이런 것도 같이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음양 보고 오행 보고 이제 궁성을 보면 거의 이제 대충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아시는 것들을 이제 넣으면 됩니다. 공망이라든가 십이신살이라든가 십이운성이라든가 이제 나중에 또 대운이라든가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 됩니다. 해 나가고 만약에 내 배우자를 보겠다 그러면 배우자 이걸 봐가지고 아 자식하고 관계 어때요? 합의되어 있죠. 목생화 이 자식과의 관계 엄청 좋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식과의 관계가 아주 그저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지금 4월이잖아요. 거예요. 예. 태어난 달이 4월인데, 그 옆에도 불이잖아요. 근데 사유 금으로 그 합을 요 보니까. 가까이 있는 요걸 일단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그걸. 요거 먼저 봐주시고 항상 사주는요. 연월 일시 순서로 봐주시면 됩니다. 순서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국 8자를 봤을 때는 요렇게 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죠? 사유축, 여기는 인오술, 그죠? 네. 보시는데 질문의 요지는 사가 있고요, 여기 있으니까 하는데, 인신사회는 항상 변화가 쉽다 보시면 됩니다. 인신사회는. 자오묘유는 변화가 없는데, 인신사회는 항상 변화. 그러니까 항상 변화할 소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4월에 태어났으면 그 불의 기운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유금으로 해서 금으로 보느냐는 얘기죠. 예. 4월인데 불하고. 4월인데도 약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합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인신사회 삼합에서 인신사회는 그냥 인목 이렇게 보시면 뭐지만 항상 목화로 같이 보시면 목에서 언제든지 화로 바뀐다. 그다음에 사도 언제든지 화에서 금으로 바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간 일초일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는 원구원형 그대로 있지만은 운이 쭉 흘러가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오시에서 자시, 오시에서 미시로 미시에서 쭉 흘러가잖아요.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국 자체만 봤을 때는 와 화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면 되죠. 어때요 보면은 4월에 갑목이고 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교우로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건강 문제를 딱 바로 이제 건강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 번 받고 건강 문제가 이제 특히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그 3, 40대 요럴 때는 그나마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는 지금 있기 때문에 버텨나는데 그 이후가 지나면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된 데 보시면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조우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목화 기운이 또 오면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그냥 물이 지금 나무를 키우는데 물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물만 많고. 물이 없어서 예, 물이 너무 없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공망이라든가 12신살에 망신살이 됐든 뭐가 해당되는 거 12신살 보고 제살인지 12신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할그 12운성 여기 보면은 12운성 보면 갑오 사가 되죠, 그죠? 사지예요. 12운성으로 사지는 사는 뭐예요? 사는 철학적이고 생각이 깊고 사색하고 이 아주 활동적이지만은 생각이 엄청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운성 또 보시고 이렇게 쭉 천천히 봐야 됩니다. 기본으로 몇 가지만 일단 하면은 이
그 일단 이 사람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극 관계도 사실은 목행화 하면은 목화 기운이 되니까 식상이 엄청 세잖아요. 머리 천재예요. 머리 엄청 좋아요. 식상이. 식상이 엄청 많잖아요. 말 잘하고 엄청 그런 사람 말 잘하고 머리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보니까는 이것도 이 지금 사유 근국으로 그러니까 근국목으로 관이잖아요, 그죠? 한이 정도까지 직장생활 내가 그 국립 그 대학에서 직장생활 했어요. 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뭐예요? 지금 개인 사업하면서 작년에 참 웃기는 게 작년에 목사가 됐어요. 개인 사업하면서 목사가 됐는데. 이게 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면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운을 물론 여기서 천을귀인이라든가 천덕월덕귀인이라든가 우리가 뭐 현침살 같은 거라든가 자기가 아는 거몇 가지 한번 쭉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이 정도까지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더 이제 세세하게 올라가면은 이런 걸다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사회 천덕월덕귀인은 신경이거든요. 사신경인데 일단 요거는 뺍시다. 빼고 저기 그 뭔가 하면은 요 정도까지 음양오행 궁성 요 정도까지 보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씩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운을 딱 대운해서 지금 목화기운이 엄청 센데 목화기운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목화기운이 막 오죠. 그러면 이때 좀 힘들었겠구나. 지금 보면은 쟤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자 이때 3살이 많다는 건 뭐예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은 62살이나 돼야 되는데 많다는 거는 뭔가 힘든 상황이 있었다. 딱 나오잖아요. 목화기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목화가 생겼는데 목화기운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운에서 아 어느 운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운에서 또 목화운이 올 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때 학업을 중단했던 아니면 무슨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항상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임묘진 봄이죠, 그죠? 해자축 겨울이고, 신유술 가을이죠. 항상 큰 대운을 잘라보세요. 이럴 때 변화가 엄청 많이 생겼다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직장 제대로 잡고, 이럴 때 장년이 됐으니까 64, 63. 이럴 때 인성이, 수생목 인성이 인해 한 목으로, 인성이 들어와가지고, 목사 이제 작년에 이렇게 큰 대운이 이렇게 바뀔 때 뭔가 큰 변화가 있다 그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 이때 무슨 큰 변화가 있었네? 우리 살면서 직업을 바꾼다든지 어떤 갑자기 내가 스님이 된다 목사가 된다 아주 큰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이제 있는데 그래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우리 선생님 한분 오행을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오행만, 음양 오행만 요것만 잘 하시면,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어디 살아야 되겠어요? 아까 토 있죠? 그 다음에 아예 차라리 바다 같은데. 근데 살면 좋겠죠? 바다. 그렇죠, 토. 그 이제 큰 강이 있거나.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우리 좋은 사람 그걸 찾아가게 돼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젊었을 때 어떤 그 강가에 별장 있고 그런 데서 결혼생활 하면서 지내고, 휴일 되면은, 그때만 해도, 우리 때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런 걸 갖기 힘든 시기였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왜? 본인이 좋으니까. 왜? 그건 편하거든요. 이렇게 화기가 많은데. 그래서, 항상 천천히 보시고, 천간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 보시고, 여기 이제 물론, 궁성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있어요. 합충형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삼합이다. 삼합에서 12신사라고 12운성이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사회활동하기 때문에 삼합이 엄청 중요해. 방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방합은 중요하지 않고 삼합이 제일 중요하다. 계절별로 돌아간다.
그다음에 여기 또 아주 재밌어요, 그죠? 인어 화국이죠. 사유 금국이죠. 이게 물론 화가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금은 화가 있어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화가 없으면 금을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화, 아까 이제 오행을 하면서 어떤 게 과하냐, 어떤 게 과하면은 어떤 게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아까 여기 보면은 식상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은 관을 해치는데 다행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장생활 그만둘까 하더라도 운이 오면은 금으로 하니까 버텨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고 약하게 금이 안 했더라면 직장생활 못 하는 거죠. 바로 조금 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은 관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상이 과하면. 그 육신을 딱 대비했을 때 항상 뭐가 과한지 관대 대운에서까지 그 운이 왔다. 아이, 문제 생긴다. 거기에다가 대운에서 그런 교훈이 왔는데, 형이나, 층이나, 원진이나 이렇게 생겼다라면은, 아, 딱 이때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은,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붙여주는가 하면은, 본인이 잘 모를 때는 물어보세요. 이때 문제가 있었죠 하면은, 만약에 배우자궁에 그대면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겠죠 하면은, 뭐,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싸우고 날리고 지지고 복구했다라든지 아니면 좀 떨어져 살았다든지 자식궁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은 그런 식으로 부모궁에 일단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다시거나 어떤 그렇게 하나하나 집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음양 그 목화시냐 금수 기운이 강하냐 요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 중에 어느 기운이 맞느냐, 조화가 잘 돼가 흘러가느냐.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화 토금수 오행이 고루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뭐, 물론 거의 대충 맞지만은, 한쪽으로 기운이 쏠려가 있잖아요. 오행도. 그럼 또, 그럼 어릴 때 한쪽이 쏠려 있다. 나이 들어서 한쪽이 쏠려 있다면은, 뭔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고 이제 골고루 조화가 천간에서도 목생화, 행도, 토생금, 지지에서도 이렇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가면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애로운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해도 거의 70% 맞더라 하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갑오 이제 12 운성으로 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합에 항상 지장화하고 지살 장달 화계살하고 12 운성에 이 지장화 신학면은 항상 그 처음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걸 갖다가 내 머릿속에 나 그래서 이 지장화 생황묘를 내 아시고 그 다음에 진연을 망장반 영육화 그 다음에 생육대로 왕세 병사함에 이걸 갖다가 해놔놓으면 엄청 편해요. 그건 편한데 이 자꾸 이거 하려니까 머리 아프죠. 그 계절로 생각하면 계절 반대 계절은 날 제한 내 앞계절은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지금 이건 인옷을 화국이잖아요. 화는 앞계절이 뭐예요? 봄이잖아요. 아, 봄은 생 아니면 지구나. 이게 화국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같은 여름이니까 장성, 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 가을은 이제 접어야 되니까 화계살, 그 다음에 묘 또는 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일단 12 신살도 그렇고, 12 운성도 그렇고, 다른 거는 크게 애우실 필요 없는데, 요거는 꼭 애워놓으세요. 차례, 12 신살 차례, 12 운성 차례. 이걸 애워놓으시면은, 애워놓고, 그 다음에 계절 딱, 계절. 아, 지금 여름이다. 여름 다음에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내 힘 빼는 거잖아요. 병사묘로 이제 나 들어가는구나. 그러고 또 병사묘라고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버린 12 운성 특징에 보면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과 단점.
예를 들어 가지고 생기가 좋다 그러는데 장생이 좋다 그러는데 장생이라고 무조건 물론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장이라든가 앞장서 가지고 뭐 하려 그러면은 장생이 안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나 회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 내가 당체 2등은 무조건 안 되잖아요. 1등을 해야 되잖아요. 1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후원을 받고 내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물론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은 내가 앞장서 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인데 그 대장이 내는 사람들은 불과 몇 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80% 이런 일반인들은 그 뭐 어떤 대장 안 해도 좀 돈 좀 벌고 뭐 괜찮으면 되니까 조직에서도 국가에서 뭐 장차관급만 가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안 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구성에 보면은 이 지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본명성이 7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같이 이제 활용을 하십시오. 요거 나중에 세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0년에 뭡니까, 이게? 이걸 딱 보고 올해 보니까 올해가 경자년이죠. 자, 경자년에 각경충, 좌우충으로 내 그 일간하고 일주가 충되는 데다가 이게 뭐예요? 그 중궁이 들어왔잖아요. 본명성이. 아, 올해 많이 힘들겠구나.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왜? 공만 낮고 무리하고 여러 개 이제 이런 게 이제 사람은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몰라요. 열심히. 이제 딱 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쓰는 순간 이게 뭐가 몸에 어떤 문제 오기도 하고 무리했던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하고 또 울명사하고 같이 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또 매화역수라든지 타로라든지 하면 더욱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 복잡한 신살 같은 거 아주 막 그 뭐 합충 아주 복잡한 거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옆에 거 하나하나 응용하시면 됩니다. 응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육회돼야 되고 지역점 돼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뭐 구성도 그렇고 여기서 내한테 제일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서 야 요게 내가 참 하니까 잘 맞더라 잘 흘러가더라 하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명리하고 같이 응용을 잘 섞어 가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는 것만도 충분해요. 근데 천천히 순서대로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예를 들어 4월에 아까 4월에 갑목이다. 뭐 예를 들어 4월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 사오미 화국에 갑목이냐 이런 식으로 따질 거냐 그냥 아 4월에 갑목을 보고 할 거냐 이거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일간부터 먼저 볼 거냐 일간이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 일간이 뭐냐 아 일간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겠다. 일간이 또 간지 간여지동으로 일간이 지지하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고 또 밑에 지지하고 똑같아 여자가 지지하고 똑같아 아 남편 좀 문제가 있겠구나 남편 관계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우리 써먹을 수 있는 게 백호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겸비해가지고 갑진이다 무진이다 뭐 병술이다 임술이다 정축이다 개축이다 을미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분명히 보니까 형충이 있고 기운이 어떤 화기가 너무 강해졌어 여기 만약 백호까지 있는 거야. 아,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딱 하면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쉬우라고 했는데, 한 번씩 요 사주를 갖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사주 같은 거 적어가지고, 오행과 처음에, 오행, 그 음양과 오행,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 공망도 아시는 거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이제 하나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운성에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